언니는 요 밑으로 내려온 거는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내려온 건 잘한 건데, 그냥 뭔가 모르게 지금도 굉장히 외로워요. 네, 맞아요. 너무 외로워.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이렇게 남자를 만나잖아요.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차여요? 차인 건 아니고, 그냥 상대방에서 부담스럽대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차이는 거지. 아, 부담스럽다며. 오래 가면 진짜 몇 년 사귀군. 언니는 그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표현이 그냥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정확해야 돼. 아, 무언가가 FM인 거야. FM, FM 맞아. FM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면 기상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패턴이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고 사실은 흐트러지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좀 편하게 좀 보지 하는 이런 생각을 맞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본인이 본인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이 사람은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벌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사실 지저분한 것도 싫어해요. 깨끗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답답할 수도 있지.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차라리 언니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야 돼. 아, 그래요? 그래야 되나? 근데 성격이거든요. 성격이고 워낙 본인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갖춰놓고 계획하여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몸에 익은 거예요.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시간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잘 시간을 자지 않으면 힘들고 근데 그거를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나 남이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씨 이 시간에 좀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힘든 거지.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좀 가나 해서요.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거 알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나이는 어려요. 사실은 오래 간다는 말은 안 나온다. 오래 간다는 말은 안 나오고 언니가 외롭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옆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괜찮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내가 외롭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말 상대할 사람 그냥 이 정도지. 뭐 나한테 뭐 도움이 된다든지. 맞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차라리 내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맞아. 맞잖아. 아 가슴 아파. 인복이 없다. 인복이 없는데 사실상 남자가 떨어지면 다 그 다음 남자가 다 노테이션이 돼서 들어오는 와요. 네, 맞아요. 끊어지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끊어지진 않는데 언니는 진득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그러기는 힘이 든다. 내가 사주 갖고 있는 사주도 그렇고 일단은 내 게 없거든요. 우리가 내 게 없는 게 있어. 그리고 내 게 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그거를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내려놔야죠. 뭐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언니는 언니 거를 사실은 해야 돼. 제 거를요? 내가 내 거를 지잖아요. 네. 뭐 문서, 이제 일. 내가 내 거를 운영을 하고 지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은 뭐 큰 돈이 들어간다, 뭐 빚을 얻는다 이런데 근데 그게 다 돌아는 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좀 나중에 몇 년 있다, 1년 후에 그쯤에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
올해 내가 지어야 된다거든. 올해요? 올해 지어야 된다는데 이미 이제 또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마음이 지금 일단 없잖아.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남자 아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언니가 좋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언니가 사실은 남자를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 전 인정해요. 좋아해요. 네, 인정해요. 남자를 좋아해. 그게 제 사주인가 봐요. 어쩔 수 없이. 좋아하고 사실 근데 또 남자를 처음 만나면 남자를 홀리는 재주도 갖고 있어요. 혹하고 넘어와요. 혹하고 넘어와. 그걸 다들 인정하던데요. 혹하고 넘어오는데 이게 진득하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차이거나 차거나. 맞아요. 차이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 차이거나 차거나인데 뭐 진득한 연애 하고 싶다는데 뭐 이 사람하고는 좀 해볼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또 괜찮으면 내가 또 싫은 거야.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네, 뭐 사실상 옆에 사람을 끼고 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산다는 기운은 안 느껴져. 그거는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런 기운이 오려면 한 10년은 더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10년 더 있어야 돼요. 10년이 몇 살이야? 10년 더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언니의 패턴을 맞추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이거는 다 진짜 언니의 성향도 그렇고 성향을 다 사람들이 맞춰가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고 혹해 금사빠로 빠졌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 살아야죠. 그게 그래도 남자 기운 좋아요, 언니. 아, 그럼 다행이고요. 안 떨어지잖아, 남자가.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가지고 진짜 10명도 못 만난다. 맞잖아요. 네.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 희한하게. 100명 만나겠어요, 언니. 그 정도는. 이제는 한 명으로 족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 족하고 싶은데, 만약에 언니가 또 이 사람이 좋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언니가 탁 질릴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게 온다니까. 아.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나의 성향을 바꾸던지 이 사람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언니는 절대로 맞추면서 안 살아요. 알겠습니다. 인정. 인정할게요. 그 성향이라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바뀔 수 있는 것과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건데 언니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안 바뀌어요.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는 거.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답답해서. 네. 남자 문제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언니. 계획적으로 살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남자들이 이제 뭐 같이 못 놀고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지. 이 사람 인간이 싫어서는 아니거든. 근데 또 그것도 있다. 언니가 왜 내가 남자 기운이 좋다고 하냐면 이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다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다 친구처럼 지낸다 하거든. 이게 희한하네. 이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언니가 도움받을 일도 있고 무언가 뭐 얻을 일도 있다 해.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그건 언니한테 참 좋은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지내시고 하시다 보면은 뭐가 있을 거예요, 언니.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너무 좀 답답해서 요즘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남자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돈 때문에? 네.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아니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걸 사실 안 얻거든. 그리고 기회도 주어지는데 그거를 내가 찬다 해. 뺏기는 기운이라든지 올해는 언니가 내가 잃어라 나가라 사기를 당해라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쪽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거를 손해를 바라는 걸 갖고 있거든. 아 손해를 바라 손해를 바라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운명인데. 좋은 날이 오겠죠, 뭐 언젠가도.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세요. 네, 아직 화장이 떠가지고.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잘 부러워요? 아니에요. 이쁘신데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네. 부산 오신 지 이제 사실은 제 예고향이잖아요. 네, 맞죠. 와가지고 이제 털을 잡으시고 계시는데 눈물도 굉장히 많고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엄청 많이 울어요, 진짜. 한번 의지할 데가 없거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누구도 옆에 두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또 아무나 못 믿어요. 맞아, 못 믿어요. 못 믿기는 거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맞아, 많이 당했어요. 당했으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본인을 굳건하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신앙심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신앙심. 저는 기독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절은 언니가. 가끔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신앙을 조금 가지시고 조금 이 내 마음 수련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 외로움도 조금 한풀 꺾일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 외로움을 내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손해가 일어나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보죠. 근데 진짜로. 네. 그러면 절에 한 번씩 가시면은 가시는 네. 절이 있으시면 한 번씩 가시고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